클래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는 ES6 버전부터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 개념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JS-클래스, 이것이 타입스크립트입니다. 네. 지금 이 수업을 마치고 아마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공부를 하실 텐데 타입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OOP 개념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개념 자체가 원래는 없습니다. 없는데 추가시켜 놓은 거죠. 왜냐니까 지금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OOP이기 때문에 그를 한 어떤 특징이라든가 어떤 유용성을 좀 자바스크립트에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렇게 정교하진 않습니다. 정교한 클래스 개념은 타입스크립트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해서 하나 만들어보죠. 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지만은 클래스 자체는 이게 어떤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입니다. 붕어빵 틀이고 그리고 인스턴스는 이 붕어빵 틀에서 만들어진 붕어빵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클래스는 하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카라고 하는 클래스는 카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틀이죠. 근데 그 만들어내는 펑션이 컨스트럭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떤 아규먼트를 하나 받죠. 아규먼트를 받은 다음에 요것을 가지고 vertices의 car property 중에 하나, 그죠? 1. property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아규먼트를 집어넣는 형식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const a 해서 car instance. 왜 어라고 붙였느냐면은 카 클래스에서 찍어내는 붕어빵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인 인스턴스라 해서 부정관사 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new 다음에 카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규먼트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규먼트를 예를 들어서 this is a car instance. 많은 카 인스턴스 중에서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솔 로그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car instance. 그러면은 이렇게 car에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죠.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의 필드가 있고 프로퍼티가 있고 그 프로퍼티의 키가 요거고 그 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인스턴스 자체가 클래스는 car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또 클래스 내에 펑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에서 뭐라고 할까요? 드라이버 호출하면은 그냥 마찬가지로 컨솔 로그를 하겠습니다. 컨솔 로그 해서 I am car method. 마찬가지 car method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니까 이 메소드 그리고 클래스 내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들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소드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부정관사 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하나밖에 없죠. 그럼 메소드와 펑션의 차이점이 있는데 메소드는 펑션 중에서 인스턴스 클래스 인스턴스와 주어 동사 관계를 구성합니다. 주어 동사를 구성.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이제 a car instance에다가 드라이브를 해보죠. 드라이브 해보면은 드라이브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I'm a car method라고 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a car instance가 주어가 되고 드라이브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는 인스턴스 거기에 대응하는 동사 역할을 하는 메소드를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클래스 메소드라는 것도 공부하는데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는 주어가 인스턴스이고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도 있습니다. 클래스 메소드는 주어가 클래스 그 자체입니다.
플러스 그 자체가 주어가 됩니다. 예, 클래스 메소드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는 아주 클래스가 정교하게 구성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정교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클래스 개념이 있는 그런 언어 자체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OOP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이 클래스를 만드는 가장 주요한 목적과 용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자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물려받은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세단 해서 세단은 익스텐즈 카 이렇게 하면은 이 세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의 자식이 되는 그런 클래스란 말이죠. 그럼 이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세단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인스턴스 예를 들어서 뭐 const 세단 어 세단 하게 되겠다. 어 세단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세단 1 얘 녀석을 new 해서 이제 세단 해서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 이 인스턴스는 이 카 클래스가 만들어낸 인스턴스의 모든 특징과 모든 기능을 다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만의 또한 기능과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죠. 그게 후손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의 후손들 중에서 세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클래스를 몇 개 만들어서 이번에는 SUV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트럭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후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이 바로 클래스와 어떤 상속 개념입니다. 일단 이건 뭐 다 만들 필요는 없고 하나 세단만 하나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둘 게 이제 얘도 마찬가지 컨스트럭터로 통해서 자기를 초기화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초기화시킵니다. 마찬가지 얘도 아규먼트를 받겠죠. 얘도 아규먼트를 받고 그리고 얘도 또 뭐 디스의 뭐 세단 프로퍼티 1에다가 여기다 아규먼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얘가 이 후손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특징을 다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컨스트럭터도 임플멘테이션 그러니까 진행 수행이 되어야 되죠. 수행이 되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슈퍼입니다. 슈퍼를 불러서 일단 카 인스턴스를 먼저 하나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또 자기만의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 컨스트럭터도 아규먼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컨스트럭터도 아규먼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규먼트를 예를 들어서 세단을 만들면서 어떤 뭐 I am sedan, a sedan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은 얘는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는 거죠. 얘는 세단의 어떤 여기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슈퍼도 아규먼트가 필요한데 슈퍼로 날아가야 될지 둘 다 같이 쓴다고 하면은 둘 다 같은 것이고 그럼 의미가 없죠. 똑같은 것이 양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후손을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const에서 unArgument 여기다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type은 그래서 타입은 뭐 세단 있고 그리고 앞에 다른 뭐 카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this is 카 instance 뭐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언 아규먼트라고 하는 이 컨스트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죠. 그럼 이 오브젝트 중에서 이걸 구성하는 이러한 프로퍼티 중에서 일부는 얘한테 세단으로 주고 일부는 여기 뭐에 카에 주는 식으로 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후손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요 처음에 초기화할 때 전달받는 아규먼트를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un 아규먼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럼 얘는 un 아규먼트 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un argument 들어올 것이고 그 중에서 un argument 중에서 일부를 argument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car
아, 아규먼트죠. 카 아규먼트는 보내주고, 요거 세단 프로퍼티에는 여기 은 아규먼트에 타입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세단이 가져가고 얘는 부모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럼 부모는 다시 얘를 받아야 되니까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서 여기다 추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 뭐를 적든지 상관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이름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I'm a car method에다 console.log을 해보죠. console.log를 a car instance를 console.log 해보고 그런 다음에 sedan 이것도 마찬가지. sedan도 console.log을 하면은 엥엥엥 됐나요? sedan 결과를 보면은 car는 이렇게 this is car instance. sedan을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This is car instance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또한 DS 세단이라는 것도 있죠. 즉 후손 클래스 인스턴스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 것을 추가해서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상속 개념입니다. 그렇게 정교한 메커니즘은 아닙니다만 계략적으로 어떤 클래스를 구성하고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들 간의 부모 자식 관계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을 할 수가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도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는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이러한 종류,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완전히 적용시켜 놓은 것이 타입스크립트이니까 타입스크립트 시간을 통해서 OP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